2017년도 2월 테슬라, 애플 그리고 터치 형식의 LTO 전지를 양산하여 다양한 산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출력을 7배 개선하여 기존의 디젤을 연료로 사용. 그린어지의 지금까지 성장은 저희 기술을 믿고 같이 도전해 주신 고객사 협력. 여러분 하나 둘 셋 셀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하나 둘 셋 커팅해 주십시오. 뜨거운 날씨에도 그린어지 기공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린어지는 여주 공장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글로벌 마켓에 진출하는 K배터리의 전초 지점이 될 것입니다. 그린어지는 앞으로 1000억 이상의 투자를 여주에 하고 19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여서 여주시 경기도에 대표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기쁜 날입니다. 주식회사 그린어지가 우리 여주에 공장 착공식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임대 중에 100조 이상 투자 유치하겠다는 것에 대한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착공하는 이 공장은 친환경 그리고 2차 전지의 K배터리로서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에 충추적 역할하는 산업 분야가 되기 때문에 더욱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 낙후된 동부와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번 공장 착공을 계기로 해서 많은 협력 업체들이 같이 수용하게 됨으로써 이 동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경기도의 이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전기가 되려고 생각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또 앞으로 전망도까지 밝지 못합니다. 금년도 성장 전망이라든지 또 수출 감소를 보시게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는 우선 경기도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과 내년도 예산 편성도 중앙정부의 긴축재정관리 관리, 적극재정 민생재정을 통해서 우선 경제 활성화에 역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물론 특히 어려운 경제에 우리 취약계층들이 더욱더 힘든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과 또 이분들이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도 탄탄한 기반을 닦겠다 하는 식으로 우리 경기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취약계층의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역할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일정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